안녕하십니까,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아침부터 이제 리얼 브이로그를 찍어보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고프로를 켰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와, 일단 바로 아침을 먹습니다. 일단 환기를 시킵니다. 오, 눈. 유산균을 먹고 아침밥을 차립니다. 혼자 이러니까 많이 어색하네요. 짠! 햇반에 닭가슴살에 김, 일단 과일 케첩입니다. 제가 맨날 아침마다 챙겨 먹는 아침밥입니다. 진짜 혼자 카메라 켜고 혼자 말하는 게 쉽지 않네요. 잠을 잘 깨서 그런가? 얼마 전에 머리를 잘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짧게 잘라서 상당히 많이 어색합니다. 근데 머리 길 때는 짧은 게 예쁘고 짧았을 때는 길 때가 예쁘잖아요. 진짜 지금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거울 볼 때마다 어색하고 이상하고 씻고 바로 이제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누구신데요? 안녕. 야, 설마 무신년 할때 찍었어? 뭐라고? 무신년 야, 할니 때도 머리 찍었어? 많이 길었다. 많이 길렀어? 오, 야, 나보다 긴데? 몇이냐 지금? 오, 책상 생겼네. 야, 56분. 형이 55분에 해가지고. 56분. 50분에 오기로 했으면서 56분에 온 장지영 55분. 씨. 55분에 오기로 거기다 걸어. 장지영 선수. 오늘 재영이가 놀러 왔습니다. 인사. 있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웨이트하고 있습니다.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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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나와, 내 자리야. 그게 형이야? 3개면 되지? 어. 근데 왜 진짜 센스 없게 피크를 안 시킨 거예요? 이거 피클 당연히 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아, 요즘에 다 오는 거 있어요. 다 본인데. 맛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맛있고 옥수수 연대 있어요. 맛있습니다. 옥수수는 좀 이렇게 많아요. 응? 무슨 저 이렇게 먹어요? 야! 맛있어? 응. 야, 너 이거. 굉장히 맛있다. 어제까지 찍어서 냈어야 되거든? 아, 진짜로? 응.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도 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1분만에 끊은 거. 그 말고 한 개도 찍으면 그 지하철 통과할 때 찍었어야지. 아니, 밖에서는 또 움직이고 이거. 나랑 더 켜줘.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먹어볼게. 쓰셔도 돼. 나 브이로그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뭐야? 형들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맨날 나 부르니까. 아, 근데 브이로그 그냥 안 찍고 냄새했어. 이건 니 혼자 해야지. 그냥 빨리 이거라도 찍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 구경해줘서? 응. 아, 그걸 해야지. 그런 걸안 찍고 못 찍었어 도대체. 그건 뭔가 안녕. 나 어떻게 사는지 말해줘.
너무 솔직히 너무 잔소리야. 나? 생각해.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아니 잔소리가 아니라 나 먹을 거에 돈 쓰는 게 아깝다는 거지. 왜? 봐봐. 야. 어 말해. 네부터 말해. 먹을 거 안 써서 뭐 어디다 써? 남는 거. 뭔가 물어 같은 거? 응? 다시 팔 거? 응. 뭐가 없어? 이게 형이 두 살 된 거야 갑자기? 두 살 그래 두 살 됐는데 지금 아 근데 지금 다 넘어놨어요 수납공간에. 왜? 나와 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아 형은 나는 보기 싫어요. 봐봐 이거 왜 그래? 먹었어. 안 남자 남지 형 몸에 다 들어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남아? 봐봐 먹었잖아 사라졌어. 뭐라고? 먹었는데 사라졌냐? 내가 보면 다 보이잖아. 순간적인, 순간적인 행복을 주는 거라니까. 먹을 거는? 진짜 비싼 음식이 있어. 이걸 먹으면 형이 진짜 몸이 진짜 막 이렇게 돼.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안 되지만. 그런 노력을 봐야지만. 그런 거 먹는다고.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 그런 거 먹는다고 절대 안 되지. 너 운동을 하고 못 먹어까지가 운동 아니야? 형 군대 있을 때 몸 좋아졌을 때 뭐 먹었는데? 군대 막. 아, 진짜? 응. 그건 먹었어? 근데 나는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근데 진짜 형은 찍을 것도 없고 찍을 것도 없고 형 솔직히 형 사람도 별로 그렇게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나? 응. 그렇지. 근데 팬분들은 형이 막 재밌게 찍는 걸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 거야. 형 자신이 이제 이미 기대 안 하시나? 그냥 이제 형의 그냥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지. 형이 뭐 없어. 그러니까 뭐 없는 그런 거 찍어야 되는 거야. 형 시합 전에 그런 거 얘기해줘. 시합 날 당일에 뭘 하는지. 딱 30분 전에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해줘야지. 30분 전에 아니 30분 전에 아니냐 거의 45분 전에 그 30분 전에 아직 나와있으니까 홍정대 치면 4시 반에서 4시 반에 스파이크 시켜가지고 닦는 거 옷 갈아입고 양치하고 나 양치 안 한다 잘 모르시는 나 양치 안 한다 아 원래 그래 그래 그랬다 스파이크 닦고 테이핑 하러 갔어 하우스 때문에. 근데 막 형은 뭐 의자 맨날 앉아서 하는 거 있잖아 에어팟 끼고. 아 그러니까 그 나중이라고. 아 그 나중이야? 그거 한 시간 전에 캠핑 타고 와. 어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줘야 지금 뒤집박 중이야. 어 다시 반쯤 다시 반쯤 와서 내가 밥 먹고 다시 반 괜찮지? 아니 다시 반 왔어. 그러면 이제 테이밍 하고 와서 이제 연습복 입고 트레이닝 입고 그치. 그리고 이제 5시 반인데? 응? 응. 아 전력군도 있다. 아니야 전력군 이게 뭐지? 우리 웨이트장 있죠? 네. 웨이트장 가서 훈련도 좀 하고 네. 이제 올라와서 스파이크 닦고 스파이크 닦고 놔두고 스파이크 신어요. 스파이크 매일 닦아요? 매일 닦죠. 이제 나 맨날 에어팟 띄고 그 찬송가 듣잖아요. 그거 딱 3개 들으면 딱 10분이 걸려. 네. 제가 듣는 3곡당 있어. 에어팟 끼고 10분 듣고 딱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한 6시 3분쯤에 이제 나가지. 몸풀로 나가면서 이제 아르기닌을 먹어. 그 말고는 딱히 없어. 이거 말하려고 거의 한 5분 동안 지금 너무 정신없이 얘기하고. 근데 너무 막 확실히 에어팟 프로가 좋더라. 진짜 에어팟 나만의 공간에 온 것 같아. 아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하고 그리고 눈 감고 옆에 있으면 잡생각 하나도 안 되고 딱 꿈이 너무 좋았지? 옷? 올해? 아 올해 그런 얘기도 아직 한 번도 안 했어? 여기 지금 게스트로 나온 사람 누구 있어? 너? 아니 처음이야? 아니 아침 브이로그 찍고 한 개도 안 찍었다니까. 그냥 받은 지 얼마 됐지? 뭐 한 3주 됐지. 그때 누구 뭐 집에 불러가지고 한다며. 집에 누가 와요? 형이 불러야 오지. 아 근데 이제 다 시간 안 맞으니까. 잠시만. 아, 왜 이렇게 춥냐? 야, 왜 이렇게 추워? 너무 추운데? 가만 담고 가야 되는데. 아, 맞다. 왜 이렇게 추운데? 아, 왜 이렇게 추워? 운동할 때 이렇게 가요? 어, 나 이러고 가지. 그 재영이가 또, 아기가 또 이렇게 사줬으니까. 약속 지켰다, 나는. 근데, 아, 좀 전부 다 아니잖아요. 어? 아, 전부 다 안 해줬다고? 응. 또 1월달에 또 가자. 1월달에? 재영이가 나이키 스폰 받고 있어가지고
물품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재현이가 저 데리고 와가지고 쇼핑 한번 싹 해줬어. 아주 겨울이 따끈따끈한다. 너 버리고? 아이씨 개덥다. 아 진짜. 이번에 네 이번에 혜성이 형 자선 카페 갔다가 팬분에게 선물 받은 진개거인 에렌 예거 피규어입니다. 이거 이주영 그 자체. 얘가 장애? 내 롤모델. 아니? 아니 장은 내가 싫어하느라니까. 이거는 팬분이 선물해주신 액자랑. 이거 저겠죠? 아니 이거 얘 그거야. 사물타? 어 고영표 선배님한테 네 사물타 쳐치고 이게 나온 그건 거 같거든? 그때 이렇게 흥 많이 못했었어? 당연히 헤드포스트 했으니까. 당연히 잘 나왔다. 다 이게 어, 팬분들이 이거 좀 더 먹어 같은데 뽀샵해지는 거. 제 옷방입니다. 짜잔 짜잔. 형이 가장 애착한 거. 어? 가장 애착한 거. 내가 제일 애착하는 니트 이거요. 아 이것도 자주 입잖아. 아 이것도 팬분이 선물해 주신 옷입니다. 이거 우리 김치 담갔을 때 입었던 옷인데 기억나요? 뭐 또 뭐요? 아 이거는 제 그 화장품 물 그 김치. 아 제가 냉장고 냄새 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야 뭐야 이거? 이번에 친형이 올라오면서 엄마가 김치 갖고 오라고. 내 김치 절대 갖고 오지 말라 했는데 긴장했다고 김치 갖고 온 거야. 샜다 이거 다 닦아야 돼. 뭐냐 이거? 야 언제 생긴 거야? 형 오래 뒀나 보지. 아니야 이거 몇 주 안 됐어. 어 형 지금 등판 미쳤다. 형 등에 조금만 더 힘 줘. 오 좋아. 아니 뭐냐 진짜? 냉장고에 들어가겠는데. 야야야 이게 뭐지? 뭡니까? 깨진 거 아이가? 야야야 샜네. 선 넘었지. 와 이래서 냄새가 났네. 이건 너 가고 닦아. 이거 대청소가 필요한. 아 진짜. 나도 김치에서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아, 나 되게 싫어해. 김치를 좋아하는데 냉장고에 뭘 안 놔둘라고. 아 그리고 햇반은 여기 있어. 네 전투식량. 오 되게 수줄하시네. 제가 네, 왠지 많이 사올게요. 거울샷 이런 거 하네. 이게 거울이 아닌데요? 거울 아닌데 이거 창문 야, 나 공간에 찍지 마. 알았어 공간 지금 다리밖에 안 보여. 침실 공개 가능? 침실 공개 가능. 네, 불 좀 펴주세요. 아 네. 짜라라. 아 이불도 좀 이렇게. 형. 여기 이제 장재영이 내년 시즌에 이제 원정 갔다가 늦게 오면 잘 방. 제 방. 여기 제 방. 여기 주영이 형 방. 아 이거 보여드려. 어. 팬분들이 찍어주신 아 주신 거. 네, 설명해줘. 이거 저 팬 사인을 처음 했을 때. 주영아 해보자잉. 쫄지 말자잉. 가능하다잉. 이래서 잘 나갔네. 이건 부산 사투리로 해주세요. 주영아! 님 늘 그런데 결국엔 잘 됐기다. 이게 1집 때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신기하죠? 형은 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당연히 와닿죠. 팬들이 나요. 해주시는 말 중에 야구를 전문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한 번씩 너무 도움이 돼요. 그치. 그냥 진짜 우리 전문적인 야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걸 듣고 한 번씩 반영을 했을 때 괜찮았던 거야. 오늘 뭐 코스윙을 불붕했다. 그러면 이제 너무 공 따라다니는 것 같아. 조급해 보인다. 그럼 그 다음에 좀 차분하게 주세요. 아 팬분들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렇게 말해줘요. 아 진짜. 우리 이제 눕방 하러 와요. 내가 이거 말해줬나? 뭐? 이거 매트릭스 온 게 나 기절 안 살? 말 안 했었나? 내가 매트릭스를 문 앞으로 온 거 편하게 서? 편하게 앉아서는 안 돼? 못 앉아요. 아 여기 앉아요. 매트릭스를 네. 그 현관문 앞에 놔둔 거예요. 저 혼자 낑낑대면서 들어왔는데 이 각도가 매트릭스가 봐봐. 매트릭스가 올라올 각도가 아니에요. 이. 내가 이 밑에서 혼자 매트릭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뒤로 넘어진 거야. 진짜로? 그래서 넘어지고 눈도 보니까 뭐야? 아 진짜 여기서 아빠 내가 너무 무거워서 갑자기 뒤집어진 거야. 과장 진짜로.
귀여워. 약간 아, 배 아파. 아, 꿈꾼 느낌? 그래서 내가 나 진짜 정신 차려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 아, 돈 정기지. 아, 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거?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아, 배 아파. 잠깐. 여기서 이렇게 올린 거지, 이렇게. 아, 형이? 어. 오. 이게 엄청 그거였단 말이야. 걸리적거려서? 걸리적거려서, 어,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근데 굳이 지금 보여줘야 돼, 그렇게? 자취 생활이 힘들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내가 형보다 잘, 그러니까 깔끔하게 살 자신 없거든? 왜냐면 나는 형처럼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면 싫어. 형이 왜 깔끔하겠어? 형 그 전에 살던데 알지? 어, 되게 힘들어. 힘든 그 시절을 겪고 하니까 이런 소중함 많은 거야.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잖아. 군대에서 이제 정리정돈 하는 습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 옷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안 그래도 화이트잖아요. 네. 근데 핏핏으로 하면? 지금 또 커튼도 허해가지고 어. 안막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어. 자동 7시 반 기상이에요. 어? 아 진짜 너무 밝아. 그 아까 여기 불 켠 거 있지? 그냥 그래. 저기서 하면 되나? 저기서. 아 저기서 불 들어오지. 그리고 이쪽이 다 뚫려 있으니까 다 불이 들어온 거야. 그 여기에 블라인드 설치해. 블라인드 어떻게 설치? 여기 위에 걸러서 이렇게 블라인드 설치하면 되지. 아씨 장난치나?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아니면 안대를 끼고 자요.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아시죠? 아 나는 진짜 맨날 고민하고 왜 이게 복층이야. 지금 화장실 갈 때 큰맘 먹어야 돼. 지금 큰맘 먹어야 되거든. 아 이거 진짜 아, 지금 가야 되는데 3m도 안 되는 걸? 야 저 밑에 갈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슬리퍼 신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아, 계단이 그렇죠? 겁나 미끄러워. 그래서 고무가 없으면 진짜 가다가 넘어질 것 같아 가지고 하는 거야. 형 그 1번 썰도 풀어주시면 안 돼요? 1번 뭐요? 1번 썰 여권 놔두고 내려가지고 기차에 그 여권이랑 돈 든 가방을 위에 올려놨단 말이야. 네. 나리타에서 자고 이제 이러서 뭘 지금 공항에다 해가지고 딱 내려서 아 너무 개운해. 네. 너무 가벼워 몸이 지금 아 이제 좋다 이제 좀 있으면 한국 간다 이러고 있었어. 편의점에서 이제 나또 김밥이 딱 한 입 먹으려 하는데 야 가방 흘려냈지. 바로 승무원한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간당간당하게 탔어요. 이제 비시즌 얘기 좀 해줘. 비시즌에 뭐 했다. 근데 내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 나 살이 엄청 빠졌었잖아 올해. 알아? 손톱 좀 잘라라.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빠지는 것 같아. 나 입맛이 없어져. 다 그래. 너만 그런 근데 형은 살 쭉 빠져? 아, 쭉 빠지지. 몇 킬로였어 올해? 올해? 80. 나 살면서 몸무게 그렇게 빠진 적이 없는데 올해 한 80kg까지 빠진 거야. 형이 진짜 만약에 올해도 진짜 막 축소 못했어. 난 형이 맨날 좋다고 인정하지 않아. 올해도? 어 만약에 나는 못해볼 기회조차 없었지.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도 막 2군에 있었어 계속. 어. 형은 2군에 있을 때 나한테 막 찡찡댔잖아. 기억나지? 응. 나 1군에 있고 형 2군에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찡찡댄 게 그거지. 막 던지 자신 없다. 어 막 이런 거 하니까 아니 거기서 뛰는 거 자체가 그치. 꾸민 사람들이 있는데 밑에는 이은혜 입장에서 너무 막 화가 나? 아 화나는 게 아니고 그 올라가는 것조차가 조차도 힘드니까 올라가면 또 뭐해? 뭐 더 병을 느끼잖아. 팔이 낮게 있잖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복귀를 하다 보니까 근데 넌 세트 때도 잘 던지지. 세트 때 잘 던지는 이유가 그거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만드니까. 지영아 가지마. 인사해. 잘 가. 형도 집에 자게. 잘 자요. 또바이. 모두들 굿나잇. 그럼 가. 사람 좋아. 어이 어이. 몸 안 치워도 되지? 형이 치울 거야? 응. 내가 치울게. 빠이. 안녕. 저도 인사드릴게요. 빠이빠이.